어린이 주극적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주극적, 네, 아이들 주극적 치료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주극적 치료는 비교적 교정 치료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시작했다가 치료의 종결은 보통 뭐 사춘기 지나고 중고등학교 끝나기도 하고 수술까지 하는 경우에는 다 성장 끝나고 대학 들어가서 수술까지 하는 아주 정말 치료 기간의 긴 치료 과정이 바로 주극적 치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1차 예방치료, 예방교정을 마친 환자인데 어린이를 주극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진성과 가성 주극적을 감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죠.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는 가성이 아니고 진성 주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료 과정이 복잡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성 주극적은 이거 많이 한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거. 페이스 마스크 이걸 많이 쓰는데 이 장치 이름은 정확하게 상악골 전방 견인 장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 처음 왔을 때 보면 옆모습이 이렇게 거 얼굴이 일자형입니다. 참 옆모습이 예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성인인 경우에는 이 얼굴이 참 예쁜 얼굴인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춘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래턱이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얼굴은 앞으로 주극턱에 턱이 더 자라서 뭐 정말 이렇게도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했거든요.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 예쁜 어린이 지금 몇 학년이야? 4학년이 합니다. 너 이거 처음 치료 시작할 때가 18년도 1월 달에 교정 치료를 시작했고 우리 아이가 사용했던 장치가 요 장치였거든요. 예, 요 장치를 얼마간 꼈냐면은 기록에 보면 10개월 꼈네요. 예, 10달 동안 이 상악골 전방 견인 장치를 사용을 했었고요. 너 요 기억나지 요거? 이 밤마다 끼면서 힘들었지? 예, 요 장치 우리 아이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예, 1년에 두 번씩 치과에 오셔서 이 턱이 왜냐면 또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년도, 20년, 21년도 3년째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입안 상태가 이렇게 거꾸로 물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끔, 예, 완전히 거꾸로 물리는 게 반대겹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아래턱이 다시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앞니가 약간 지금 절단교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끔. 앞니끼리 부딪히는 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보통 우리 주극턱 환자들 중에서는 상악골 위턱이 좀 성장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덧니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윗니에 공간 부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안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악궁이 조금 작거든요. 악궁 자리가 좀 부족하죠. 20번대 3번 송곳니 날 자리가 완전히 없어요. 지금 엑스레이 보면 지금 이렇게끔 송곳니 날 자리가 완전히 부족한 거예요. 주기적으로 좀 관찰을 하면서 이제 본교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뭐 발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악궁 확장 장치 있죠. 쭉 이렇게 벌려가지고 저 치아를 발치를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고 주극턱 아이들은 턱이 아래턱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아래턱은 보면 공간 부족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쪽에 33번, 4번을 잘랐고 아래쪽 치아가 이렇게 흔들려요. 여기가 하나 뽑자, 요 흔들려서 전니가 빠지고 나면 이제 3번 치아가 날 거고 여기 4번, 5번 제가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극턱 분석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끔 청모 두부 방사선 엑스레이라 하는데 이게 간단해요. 진단은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마하고 그 다음 위턱이 이 점이거든요. 위턱하고 이 두 개의 선을 쭉 연결해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아래턱이 이 선보다도 조금 뒤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정상적인 얼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진성 주극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 턱 자체가 요 선에 비해서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한 10개월 정도 교정치료를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죠. 전략적으로는 위턱이 얘가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아래는 들어가게 해가지고 뭐 상당히 지금 아주 드라마틱하죠. 옆모습을 보면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얼굴이 옆모습이 아래턱이 제법 큰 게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치료 이 페이스 마스크를 이 장치는 1년 정도 저희들 그렇게 쓰면 이런 효과가 대부분 나타나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쭉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것도 보면은 다행히 아래턱이 아직 뒤에 있죠. 아직은 우리 아이 아래턱 자체가 정상 골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안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은 나온 느낌은 있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 주극적 치료는 정말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인내심도 가져야 되고 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하시면 아주 우리 아이처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